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다 기자 최영빈, 저는 나소영, 그리고 오늘의 취재를 맡아주고 계신 홍지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도착한 이곳은 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외교타운인데요. 저희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국민외교 아카데미 서포터스인 큰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외교타운과 국민외교 아카데미를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희의 멘토이신 채연님이 오늘 외교타운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멘토님, 나와주시죠. 우선 국민외교타운은 국립외교원과 외교타운, 외교사료관을 아우르는 종합 커뮤니티로, 저희가 서 있는 이 외교타운이 중심이 되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외교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또한 국립외교원은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 싱크탱크인 외교안보연구소를 통해 중장기 외교정책을 연구하고 구상하며 정책 수립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할 곳은 어디죠? 바로 이곳, 국민외교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외교타운입니다. 국민 외교타운은 2020년 10월 19일 출범하였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대외 교육 기능을 확대 및 구현하네 국민 외교 아카데미를 개소하여 대국민 교육 소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곳이 바로 외교타운입니다. 이곳에서는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 및 기관이 입주하고 있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종합적 외교 커뮤니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층 국민외교 아카데미로 가보실까요? 디플로마틱 라이프 위드 큰다. 네, 이곳이 바로 국민외교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입니다. 진짜 깔끔하다. 야, 이런 공간에서 공부하면 공부 되게 잘 되겠는데 이거. Brilliant! 아니, 이런 공간이 있어? 그것도 외교타운에? 국민외교 아카데미란 국민 여러분께서 외교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국민외교 시대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외교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외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식견을 갖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국민 외교 교육 및 소통의 장입니다. 현재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 청소년 외교 배움터, 언론인 대상 교육,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 및 다른 공무원 및 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외교 역량 교육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계시는 큰다 서포터즈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과 후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대학생 외교연수 과정을 듣게 된 거는 우선 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관련 대외 활동을 하던 중에 국립외교원 국민외교 아카데미에서 대학생 외교연수 과정을 한다는 걸 알고, 또 커리큘럼을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외교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외교연수 과정을 참여하면서 외교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익히고 또 지식도 늘리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국민외교 아카데미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외교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대학생 외교연수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외교 아카데미 강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국민외교 아카데미는 열린 외교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국민외교, 그리고 공공외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큰다 서포터즈도 국민외교와 공공외교의 목표하에 창설되고 운영되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국민외교 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와 함께 알아보는 국민외교 아카데미 알아보기. 저희 국민외교 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는 여러분께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외교관만이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학습하여 외교 역량을 기르는 것도, 여러분이 SNS를 통해 음식과 패션, 음악을 공유하는 것도 모두 공공외교 그리고 국민외교의 일환입니다. 이렇듯 국민외교 아카데미를 홍보하는 것도 일종의 국민외교 중 하나죠. 여러분들이 저희를 통해 국민외교타운과 국민외교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